오직 미래에셋 증권에서만. 연금 동행 펀드. 연금은 미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선 연금 투자 상품 영상들을 통해 연금은 더 이상 저축이 아닌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텐데요. 연금 투자 상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관리해줄 연금 전용 펀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연금의 진심인 펀드, 이름조차 연금 동행인 펀드, 오직 미래에셋 증권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전용 펀드, 연금 동행 펀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미래에셋 증권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신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연금 동행 펀드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금 동행 펀드는 BF, 밸런스드 펀드의 일종으로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디폴트 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펀드로 운용 전략, 합리적인 보수 등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길 상품, 이 정도 인증은 되어야겠죠? 장기간 운용이 필수인 연금을 맡길 상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리밸런싱이겠죠. 연금 동행 펀드는 경기 변화에 따라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실시합니다.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TDF가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을 줄여나가는 반면, 연금 동행 펀드는 경기가 확장하고 후퇴하고 침체를 겪은 후 회복하는 등 각 시점마다 국면별 유망 자산을 선정하여 자산을 배분합니다. 이후 초과 수익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실시하죠. 연금 동행 펀드는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 총 3가지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유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는 연금 동행 성장형이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이 높은 연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는 연금 동행 안정형을 선택하여 주식보다는 채권 비중이 높은 연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 연금 투자 전략을 선택해보세요. 연금 동행 펀드는 투자할 자산을 고를 때에도 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는 물론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까지 다양한 자산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죠. 전략 배분 TDF, 자산 배분 TDF가 각각 펀드와 ETF에 집중하여 운용한 것과는 달리 펀드와 ETF를 자유롭게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펀드와 ETF 모두 조화롭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금 투자에 있어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연금 동행 펀드의 마지막 특징은 미래에셋 그룹의 연금 자산 운용 역량을 모아 시너지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은 연금 펀드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자산 배분안을 마련하고, 미래에셋 증권은 증권업계 연금 적립금 1위 사업자로서 연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연금 자산의 실제 운용과 자문 역할을 분리하고 협업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죠. 더욱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엄선된 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고객님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하는 것이 연금 동행 펀드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각기 다른 투자 아이디어, 너무나도 많은 상품들, 시도하기 어려운 투자 방법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미래에셋의 글로벌 자산 배분 노하우를 한데 모아놓은 연금 동행 펀드로 연금 동행 함께 하실까요? 진행 중인 이벤트에 응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청하신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세요. 맨 위에 미래에셋 스마트머니가 올린 고정 댓글을 눌러보시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URL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영상 소개글을 통해서도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